아니 의외다. 수트도 생각이 나서 제가 물놀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애기 엄마잖아요. 만약에 네. 안 챙겨줬으면 가서. 아니 진짜 여대생이라든지. 근데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그죠? 예, 일찍 결혼하셔서 진짜. 감사합니다. 아, 좀만 기다려주세요. 그럼? 아 스킨스쿠버 빨리 하고 싶습니다. 진짜 아가씨라고 해도 믿겠네. 이렇게 활동적인 예. 사람이 집에 있었으니. 맞아요. 예. 풀어줘야지. 엄청나다. 저 이 에너지가 있어 에너지. 아 다이빙을 했네 진짜. 와 원래 하셨네. 와, 아니 보통 셔츠 입고 하잖아요. 여, 저기가 좀 더운 지역이라 그래서 우리 야 좋다. 이걸 물회로 먹었으니. 어머 486 야 진짜 재밌겠다. 와. 첫날 그럼 야 이거 그 멋지네. 어머 셋이 같이 자? 여자들은 왜 저래? 아니 저런 얘기 나누면서 수다 떨면서 옆에 공간이 있잖아 소파도 있고. 원래 여자분들 저래요? 네. 한 명이 뭐 누구 쇼파에서 자라 이렇게 못해요. 맞아요. 너는 바닥에서 자 이렇게 못해. 일단 오늘은 육체가 머리를 지배했습니다. 그치.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근데 진짜 뭐. 아까 딱 짐 딱 푸는 순간 진짜 감동받았지. 근데 왜냐면 오빠는 그렇게 막 뭔가 나한테 그런 막 표현 같은 걸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더 감동적인 거지. 약간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더 감동적인 것 같아. 잘할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아까 아니, 뭐 꼭 좀 그게 너무 부끄러워요. 이게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좀 이게 말을 할 때도 그 좀 그래 나 뜨거우고 막 그래 그냥 뭐 이렇게 툭 치고 말지. 근데 와이프는 그걸 좀 듣고 싶어하고.